자,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의 제조 회사인 예천 양조와 광고 계약 재계약과 관련해서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상표권과 관련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150억입니다. 예천 양조 측은 영탁이 3년간 광고 모델료로 150억을 요구하는 바람에 광고 재계약을 할수 없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재계약을 못한 탓을 영탁으로 돌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탁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재계약이 안된 거다. 거기에다가 이제 흠집내기까지 포함해서 영탁이 좀 뜨더니 말도 안 되는 광고 모델료를 주장해서 좀 건방지다 하는 그런 흠집내기의 의도를 갖고 150억을 요구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영탁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 그런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150억을 주장한 사람은 영탁이나 영탁의 소속사나 영탁의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예천 양조의 서울 대표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들은 150억을 주장한 자료를 갖고 있다. 거기서 주장을 한 것이다. 150억의 주장이 갖고 있는 저희는 뭐냐면요. 영탁이 건방지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광고 모델료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탑 탤런트도 엄청 최고의 연예인도 7억 이상의 광고료를 받는 사람이 없어, 1년에. 그렇다면 50억을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천 양조는 영탁의 과외 재계약 무산을 좀 화가 나서 영탁을 흠집내려고 이렇게 영탁이 150억이나 말도 안 되는 광고 모델료를 주장하는 바람에 광고 계약이 무산이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 형식의 공식 문서를 공개를 한 거예요. 여기에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영탁이 150억을 제시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예천 양조의 서울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언론사와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영탁이나 영탁의 소속사나 영탁의 법률 대리인은 변호사가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영탁 측이라고 함은 이런 광고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뭐죠? 딜, 뭐죠? 협상을 할수 있는 권한은 영탁 당사자나 소속사 관계자나 법률 대리인 변호사만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예천 양조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엄마가 이런 자료를 예천 양조에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어머니, 영탁의 어머니가 제시한 이 150억의 주장의 근거가 영탁 측이 한 걸로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혹시 영탁 측이 만들어낸 자료를 갖다 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영탁 어머니가 갖다 주는 방식으로는 영탁 측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제시한 걸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탁 당사자나 소속사 관계자나 변호사나 이 사람들이 제시해야 이 사람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광고 모델료를 주장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영탁의 어머니가 이런 요구 조건의 자료를 제시했고 문제가 되니까 그 자료를 다시 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거다. 지금 150억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영탁이 건방지다. 말도 안좀 스타되더니 건방지어졌다. 말도 안 되는 광고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흠집내서 영탁 그러니까 예천 양조 입장에서는 우리도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너도 한번 죽어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게 광고 모델료 3년 150억 요구예요. 그러니까 영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나온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영탁 측이 한 것은 아니고요.
영탁의 어머니가 예천 양조에 이런 자료를 냈다는 게 예천 양조 서울 대표 측의 주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영탁의 어머니가 제시한 자료가 영탁 측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자료로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 그건 아닙니다. 설령 그 자료가 그쪽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된 것은 공식적인 제안으로 볼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예천 양조는 영탁의 고향이 안동 아닙니까? 안동하고 예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천 양조를 자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천 양조는 어머니를 칙사 대접을 이렇게 해주고, 그래, 자주 와서, 상표 등록을 위해서 영탁의 승낙서를 받아오는 것도, 영탁이나 소속사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요청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서류를 줘서 여기에다가 사인을 받아와라. 이런 꼼수를 부렸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칙사 대접해주고 어머니를 꼬드겨서 어머니가 사인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뭔지도 모르고 그런 꼼수를 전제로 한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가 제출한 자료, 이건 전제, 이 자료가 있다는 전제로, 어머니가 그걸 냈다면, 영탁이나 영탁 측이 공식적으로 150억을 요구한 걸로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150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없고요. 1년간 현금으로 20억, 그리고 회사의 지분의 일부를 달라. 플러스, 영탁 막걸리나 예천 양조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줘라 하면 이걸 추산해서 합산하면 50억이 될 거다. 그래서 3년 계약을 하면 150억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예천 양조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0억 원의 광고 모델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영탁을 흠집 내려고 하는 저의를 갖고 이런 보도 자료를 낸 거죠. 아니죠. 영탁의 어머니가 한 거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예컨대,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되나요? 대통령의 어머님이 어디 외국 가가지고 무슨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뭐, 자료를 어떻게 주워가지고 줬다고 그러면 그게 공식적인 자료가 될수 있나요? 아니지. 영탁 당사자나, 영탁의 소속사나, 아니면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그것을 공식으로 제시했을 경우에만 공식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또 어머니가 제시한 이 자료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탁 측은 이런 자료가 있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료가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맞는 자료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의 숫자가 그렇게 추정된 숫자가 영탁 측이 공식으로 예천 양조에 제시한 공식적인 제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대리인이 됐나요? 아니면 특파원이 돼가지고 영탁 측에서 이거를 예천 양조에 갖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또 제안이 될 수도 있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제시한 자료가 영탁 측이 공식으로 제안한 숫자나 요구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일반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은 또 상표권 등록이 이제 무산되고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예천 양조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상표 등록을 위해서 영탁의 승낙서가 필요한 것처럼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광고 전속 계약을 전제하에서 영탁이라고 하는 이름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영탁은 영탁의 유명인이기 때문에 영탁이라는 이름을 쓴 상표는 영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지금 영탁하고 이렇게
예천 양조하고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탁을 상표, 영탁 막걸리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쪽 영탁 측의 법인이 세종인데요.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150억 원을 주장한 바도 전혀 없고 영탁 막걸리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예천 양조의 주장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천 양조가 주장했던 어떤 저의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광고 모델료 150억 원을 영탁 측이 주장을 하는 바람, 요구하는 바람에 재계약을 할수 없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재계약을 할수 없는 이 재계약을 못한 이유는 영탁 측이다. 거기엔 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탁이 좀 뜨더니 너무 건방져졌다라는 그런 흠집내기를 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탁 측에서는 황급하게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문을 밝혀 했는데 오늘 자료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이 150억 원의 광고 모델료 주장은 공식적으로 영탁 측이 예천 양조에 제시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걸로 확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천 양조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영탁의 어머님이 자료를 제출한 그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15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나온 거는 없고요. 추산해서 제품 판매와 관련한 로열티와 회사 지분을 달라고 한 부분에 그 자료에 나온 그걸 계산해 보니까 1년에 50억이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약한다면 150억을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예천 양조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영탁 측이 공식으로 제안한 요구라고 볼수 없는 게 오늘 보도의 분석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탁, 어떻게 말도 안 되게 150억을 요구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탑, 최초 특급 연예인들도 10억 넘기지 않아요, 1년에. 그러면 뭐 3년 해봤자 30억인데. 그러니까 영탁에게 흠집을 내는 건방지다. 건방지다. 좀 뜨더니 너무 건방져졌다 해서 좀 이렇게 인기를 다운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이런 150억 원을 주장하는 바람에 재계약이 못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리점 지난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대리점이 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바람에 불매운동, 이 팬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져서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천양조 측에서는 영탁과의 재계약을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계약이 무산됨에 따라서 그 원인은 영탁 너 때문에 그렇다. 영탁 측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보도를 자료를 내면서 150억 원을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광고 모델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영탁 나쁘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 오늘 보도를 분석해 본 결과 영탁 측이 150억 원을 광고 모델료로 요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영탁의 어머님이 사적 관계로 자주 예천 양조를 놀러 가는 바람에 어머님이 그런 내용의 어떤 자료를 가졌던지 들었던지 그것을 예천 양조에 전달한 걸로. 그렇지만 그 자료에도 숫자로 50억, 150억이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추산해 보니까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예천 양조가 추산한 숫자를 공식 문서로 이렇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지금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150억의 광고 모델료 요구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자료를 준 것은 맞는데 그 자료에도 150억이라는 숫자 또 1년에 50억이라는 숫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영탁 막걸리 제조회사인 예천 양조와의 재계약 무산에 따른 분쟁, 그리고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서
지금 영탁이 엄청나게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150억 원의 진실 공방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이렇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고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더 빠른 정보, 더 명확한 분석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